최근에 이제 검사실 술파티 논란으로 그렇게 지칭되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술판, 이제 그 분야에서도 또잘 아시잖아요. 법무부, 교정본부의 정책위원? 이런 어떤 경력이 있으시죠? 그거를 제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한 번도 안 빼, 아, 이명, 아, 저 문재인 정부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못했습니다. 오래 한 거죠, 되게.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정본부랄까, 그 교정시설이라든가, 그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이제 막 검찰하고 이쪽하고 지금 공방이 계속이 됐었어요.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라 그랬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수 아니,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빙성이 아니라 더한 일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단 그 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자,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구금한 이유가 뭐예요?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도망의 염려 때문에 인간으로서 굉장히 본질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도망하면 안 되잖아요. 실체적 진실 발견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둬놓은 건데, 이 가둬놓은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빼내는 거거든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일이에요. 경찰은 어떻게 하냐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범이 많고 또뭐 다투어야 될 증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를 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이런 데 불러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다르죠.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그냥 당일로 불러요. 전날 부르기도 하고, 누구 좀 데려와 이래요. 그럼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면 도망의 염려가 커져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수용되어 있는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 수용자도 그래도 인권이 있거든요. 운동도 한 30분이라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접견 교통권도 방해되는 거예요. 접견을 못하죠. 가족이 와도 못 만나고, 아니 검찰청에 있으니까요. 그 그렇죠. 다음에 변호사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할수 있는 최대의 압박이 되는 겁니다. 부르는 거요. 예. 아니, 왜냐하면 어머니가 면회 오셔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구속 피의자가 핸드폰도 없고, 편지를 쓰면은 며칠 만에 가니까 어머니가 뭐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헛걸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속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그래서 자주 불러요, 더. 불러뽕도 하고, 블러뽕. 불러뽕.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비둘기 태운다고 했는데,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검사실 저 복도 앞에 앉혀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갑 채워놓고 지나가다 보셨죠? 그, 아, 못본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 기자들 다니는 동선이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불러뽕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불러가지고 그냥 구치감에 계속 대기시켰다가 그냥 다시 들여보내고 매일 이렇게 해서 그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거죠. 하루 이틀 사흘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저쪽이 자기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어머니를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하루 안 만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닌데, 몇달 만에 특히 몸이 갇힌 상태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면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방법도 여럿 있죠. 아니, 수사하다 곰탕도 사주고, 그다음 냉면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사주는 건뭐 굉장히 비상식적이지만 검사실 안에서야 뭐든지 사줄 수 있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게 사법 붕괴 시도라고 이렇게 이제 격한 저야말로 격한 반응을 하고 싶은데, 저 사법 붕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검찰이 사법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게 준사법기관이에요. 준사법기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준사법이잖아요. 수사기관이에요. 공소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 지금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아무렇게나 해왔고, 자기들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 교도관들한테
엉뚱한 짐을 부과했고 수용자들을 괴롭혔고 구속피의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한 게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네. 그러면 둘러봐야죠. 네. 어떠 되고 뭐 사법 붕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 저는 이거는 네. 검찰총장도 좀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에. 네. 사법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어요? 이거를 네. 통해서 하나도 붕괴된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네.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는 곳은 사법기관인가요? 그럼 변협도 사법기관인가요? 네. 변호사 사무실도 사법기관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네. 검찰총장의 네. 말도 어법으로도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처음에 이게 제기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교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만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고 수원지검에서 네.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옆에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죠. 교도관이 네네. 어떻게 옆에서 지켜봐요. 네네.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요. 밖에 나가 있고요. 교도관 대기실에 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아니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조사받는데 입회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치 없이 있으면 네. 나갔다 오세요. 바람 쐬고 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로서 그런 거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아니 그 교도관이 그 조사하는데 서 있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기자도 뭐 그 조사할 때 뭐 옆에 갈 수는 없지만. 네네네. 네. 아니 지나가다가 네, 못 본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부장 검사나 메토 검사를 만나러 갔다가 조사하는 장면을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그때 이게 구속 피의자인지 아닌지 너무 빤히 보이고 옷이 다르니까 그 사람 옆에 교도관이 있느냐? 언제나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이때 써야 될 말이 적반하장이에요. 네. 그럼 충분히 이제, 검사실 내지는 그 검사실의 어떤 빈 방에서 그런 어떤 술도 놔두고, 연어요 안주에다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검찰은 이제 입회한 변호사, 그리고 교도관, 그리고 이걸 다 조사를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 김성태 또 쌍방울 회장도 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김성태 회장 그 밑에 부회장이랑 같이 마셨다고 그랬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아니 그 김성태란 분은 이화영 씨랑 대척점에서 지금 네. 법정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김성태 씨는 그 쌍방울 회장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참 뭐 삼류 영화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네.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분이 상식을 얘기하니까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럼 그분이 네. 검찰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전문성이 있나요? 교정행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소리. 전 더 놀라운 게 김성태란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해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왜 네. 언론이 그걸 다루죠? 네. 마치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뭐 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상식이 아니라면 상식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언론보다 네. 되게 유감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네. 검찰은 잘못했으니까 회유를 들켰으니까 안 올라라고 움찔한 모습이고. 그렇죠. 나 김성태 씨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 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데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조사 권한이 있어요. 조사도 진정받지 않더라도 직권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아, 직권 조사. 네. 그다음에 어떤 현장도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못 가게 하면 조사 방해죄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 수원지검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죠. 그렇네요. 그러면 기초적인 상황들을 맞춰볼 수 있거든요. 네. 진술은 어떻게 할 거냐면 보나마나 짜맞친 진술을 할 거잖아요. 네.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제하지 않을까요? 일사불란한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고 지금 어떤 교도관도 언론하고 인터뷰 못할 겁니다. 네네. 평소에 뭐 친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도 뭐 몇몇 교도관들한테 연락해보니까 아유 이럴 땐 연락하면 안 되시는데 네네. 라는 거죠. 그건 정말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법무부란 조직이 뭐 교도관은 교정법무로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 차관의 지휘를 받는 하나의 그렇죠. 부서일 뿐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뭐 교정청이라고 외청으로 나와 있으면 조금 자율권이 생길지 모르지만 네. 지금 법무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100% 순도로 네. 장악돼 있거든요. 장악돼 있고 지배받고 있고 그런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 아까 수원, 이제 수원지검이나 대검에서 내놓는 근거라는 것들이 네.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도관 5천 명을 놓고 조사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건데 몇 명이다 이걸 네, 숫자를 네. 나열할 네,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내부에서 그 입 맞춰갖고 나오는 그럼요. 걸 어떻게 믿겠느냐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인권위원회 이 직권조사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인권위원회 왜 안 움직일까요? 안 이게... 움직인 지 오래돼가지고요. 그 조직이. 네. 아니, 그러니까 관료화되고 네. 그 다음에 네. 인권위원장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은 사람들인데도 안 움직인 지 오래됐고 문재인 정부 네. 때도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탄할 노릇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 가면 진정함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수용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거기다가 진정서를 넣게 되어 있는데 밀봉된 형태고요. 그거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교도소를 다니면서 수거해야 되는데 네. 이걸 수거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수거하냐면 교도관들이 수거하니까 일종의 군대에서 소원수리 하는데 소원수리를 자기 부대장이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를 버는 행위가 되고 불이익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락했어요. 그럼 그게 국가인권위원회 전달은 제대로 되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서 그냥 네네.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아니, 뭐, 모르게 사라져버릴 수 있겠네요. 진정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그런 상황이네요. 네. 원래 열쇠도 국가인권위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열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국가인권위 위원장했던 분 며칠 전에 만나서 그 얘기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땐 안 그랬다고. 아, 그래요? 지금 그런다고. 옆에서 네. 제가 느껴도 아, 잘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믿기지 않는데. 네. 아,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설립 목적하고 동떨어져 있고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권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검찰만이 아니라. 그렇죠. 최상병 문제도 네. 인권 현안이에요. 그럼 최상병 문제에서 이를테면 뭐 인권 단체의 모습은 도드라져 보이기도 해요. 뭐 군인권센터 같은 게 빨간 뭐 네. 코트가 빨간색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입고 다니는 모습도 네. 잘 보이고 그러는데 네. 이를테면 그럼 굵직굵직한 인권 현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인 적이 있나요? 기사가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뭐 기껏해야 4.16 10주년 됐다고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뭐 서한을 발표하는 정도. 네. 아, 이게 무슨 교황도 안 할 짓인데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네. 뉴스를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가인권위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어땠어요? 뭐 이라크전 파병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 정권하고도 뭐 김대중 정권 네. 때 구성돼서 어떤 면에서 같은 식구라고 볼 수 있는데도 정권하고 싸움도 마당하지 네. 않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고 네. 답답한 대목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진술 해유가 의심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조사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죠. 국정조사 해야죠. 상임위원회에서도 네. 하고 뭐 그다음에 국정조사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뭐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있죠.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상임위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상임위 차원이든 어떻든 국정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국정조사가 진실을 가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강제조사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수사는 네. 강제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법원의 영장만 발부받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 진실을 가리는 방법이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주고 있습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과 형집행권까지 네. 다. 그러면은 검찰이 좀 나서서 단순히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검찰이 네. 검찰의 범죄를 조사하나요? 수사하나요? 네. 무모한 일이죠. 김학의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어쩌고 또 그다음에 뭐 99만 원 불기소 세트부터 해가지고 뭐 검찰이 이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을 보여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특히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만이나 대검도 자기 명주를 멍줄이 그렇죠. 걸려있달까? 네, 네. 뭐 이런 거. 이해관계가 딱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검찰총장이 이미 지금 전면에 나서서 네. 뭐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퇴로가 없거든요. 네. 이거 특별검사를 통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특검을 이렇게 자주 하면 이거 되게 이상한 나라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그 얘기를 방금 드리려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거와 특검 할 게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무슨 K-POP 얘기하고 K 뭐 드라마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도 많잖아요. 네. 또 하나 국민이란 분들이 다들 생업에 바쁘고 애들 문제도 있고 어르신 모시는 문제도 있고 내가 사는 문제도 각자 숙제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을 계속 이런 현안에 붙잡아 놓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고 특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을 네. 공무원들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말 네. 부탁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런 게 전형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도 좀 일이 많이 쌓여 있는 것 네. 같아요. 물론 어떤 역량이라든가 진짜 제대로 어떤 그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느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떠나서도 이게 너무 산적해서 공수처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것도 특검 사안으로 갈 때 일단은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네. 그러면 일단 22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는 일단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법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검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회유를 한 건지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진술 회유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의 목적이 범인을 검거하고 또 증거를 확보하는 네. 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적법 절차 원리를 보장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목적인데 네. 하나는 그냥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좋다라는 태도가 조직 내 네. 팽배해 있고 그 팽배한 태도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맞물려서 정말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겁이 없을 수 있습니까? 네.